이강연이 원래 영어도인데 1998년 8월 20일에 APEC 청소년 마하트에서 엔넷 사이언스 디스트로이스 다이얼로그를 한것이죠. 되게 영어로 본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그걸 보내서 해가지고 봤습니다. 그런데 외국에서도 영어로 보냈고 국내에서는 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군데서 했는데 대학 몇 군데서 했고 유통사관 학교 해마다 거기에도 거기 학생들 전공을 가르치는 곳입니다. 저 APEC은 김영삼 대통령이 APEC에 가서 타국이 돈을 대가지고 APEC 산하의 청소년들 몇천명을 모아서 과학을 한다 했는데 그다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강사료가 못 받았어요. 얼마나 가난하냐고. 그렇게 한 수학 계속 강사료 제대로 줄 것 같지 않을까. 이자들도 요즘은 인색하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얘기가 그 APEC 산하에 있는 각국 학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수백 명을 불러서 뭐 수학, 물리, 화학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대화를 시키자 이랬는데 그 준비 소홀로 인해서 그 외국 사람들을 부르기가 나쁘니까 한국에서도 몇 사람 내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무슨 두세 사람 외국에서 못 불러오니까 대타로 좀 하라고 근데 하라고 하는 것도 정중하게 말을 하는 놈이 없고 느닷없이 웬 사무원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놈아 그랬더니 만보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.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뛰어가지고는 국가에다가 국가상대로 정부상대로 거지 같은 정부상대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다고 그냥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세기라고 했지만 1900년은 아시다시피 19세기의 마지막 해입니다. 마지막 해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다고 그냥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세기라고 했지만 1900년은 아시다시피 19세기의 마지막 해입니다. 마지막 해에 두 번째 ICL에서 실버트가 23개의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20세기 수학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19세기까지의 수학들이 대체로 부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박약한데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바이에스트라스 고시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석학 엄밀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르킨트나 칸토르 이런 사람이 수의 개념이나 집합론에 대해서 착실하게 기초를 한 것 같지만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어서 상당히 일종의 뭔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형편인데 실버트가 저기에서 23개 문제를 강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23개를 한 시간에 다 했을 리도 없고 또 실버트는 저 전체 강연자가 아니고 저 파트로 한 사람들 앞에 6개인가 7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글을 굉장히 길게 써가지고 그 23개 문제를 전부 완성을 해서 어디에다 발표를 하고 그게 그것이 ANS 블레틴에 실렸었는데 그게 다시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옛날 논문들 가운데 중요한 거 몇 개 보안가레라든가 빌보드라든가 브라워라든가 이런 사람들 논문을 다시 실린 거에 또 실렸어요.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은 대체로 아시겠지만 여기 중고등학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대체 수준은 고등학교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제7문제 해가지고 제로스 프라블렘 초월수가 되는 건데 초월수 전체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때까지 알고 있는 초월수는 린데만 에르미트 이런 사람이 발견을 한 파이나 2 정도밖에 모를 때죠.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A가 B가 대수적수고 A는 제로나 1이 아니고 B는 무리수라 한다. 그러면 2의 루트 2승 같은 거죠. 2의 루트 2 제곱승 이런 것이 초월수가 되겠나
아, 이런 걸 좀 맞아요? 어, 맞지. 이해 못 했어. 그런데 그게 초월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한테 거기서는 ICN이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느라고 좀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,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그 얘기, 대학생한테. 그래서, 아, 1934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결국은가 세월이를 세웠고 그 결국은 특히 이제 AMS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특고예요. 그래놓고 그 집회 독립적으로 슈나이더에 의해서 되고 알람 베이커하고 그다음에 벨폰트 슈나이더 등을 일반화해가지고 1970년에 니스에서의 ICN에서 박실상을 받았다. 그다음에 베이커가 얻은 가장 간단한 새 초월수가 하이 플러스 로우이에 그리고 김수 선생님과 지연배가 있는 분이 그냥 뭐 수학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100년 동안 수학을 30년 동안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,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, 질문이 없으시면 10분 동안 쉬었다가, 바람을 쐬시고. 카메라를 안 찍으셨어요? 아니요, 김수 선생님과 지연배가 있는 분이 그냥 수학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